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민정수석은 모두 끝이 좋질 않았습니다. 다섯 명 모두 불명예로 물러났는데요. 자, 이 정도면 개인 차원을 넘어 이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청와대 수석들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특별 감찰관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감시 사각지대가 돼버린 속 사정을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견제장치입니다. 지난 2013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 의혹을 보였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탓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한 지가 지금까지 네 번이나 있었어요.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사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다섯 명 모두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논란, 김종호 전 수석은 이른바 추윤 갈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장관과 갈등하다 사퇴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특별감찰관실은 개점 휴업 상태지만 지난 4년 8개월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예산 34억 원은 고스란히 집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